뉴라이프 친구들, 오늘은 간사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준비되었나요?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 구호 외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말씀 속속 믿음 쑥쑥 말씀 속으로 고고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엄마, 저 생일 선물로 슈퍼윙스 기지 사주세요. 그래, 엄마가 사줄게. 생일까지 잘 기다릴 수 있지? 네, 엄마. 동동이 생일은 열 밤을 자야 돼요. 그래도 동동이는 생일 선물을 받을 때까지 잘 기다렸어요. 동동이 대단하죠? 빨리 선물을 받고 싶어서 당장 사달라고 조를 수도 있잖아요. 동동이는 어떻게 엄마 말씀대로 잘 기다릴까요? 엄마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약속대로 동동이는 생일에 슈퍼윙스 기지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장난감들을 기지로 잘 옮겼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잘 따를 때 받는 엄청난 선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말씀인지 또 어떤 선물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무척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과 다시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렴 저렇게 하렴 이야기해주면 좀 쉬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건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우리가 되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할게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예쁘게 꼭 모으고 두 눈은 꼭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 잘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운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